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조금 전 북한의 김여정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남북 군사 합의 전체를 파기할 수 있다라고 김여정이 위협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따뜻했던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위협성 멘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북한의 김여정,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이번에?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